21 유소년 주말리그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지호. 오늘 도움 말씀에는 여전히 안영진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8경기가 치러졌고요. 네. 나머지 4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자,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아, 역시나 이 경기가 지속될수록 크리스마스에 어느샌가 저도 크리스마스인 걸 까먹고요. 농구에 네.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한결, 박지환, 김민규, 방수혁, 박서호, 이은혁, 김태원, 전우진, 김시원, 최영석, 나우완, 박태섭, 노이태, 김보승, 김종찬, 김시우, 조현재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아, 상당히 선수들이 많죠. 네, 고양 오리온스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김준, 변지현, 김민겸, 문주환, 민재찬, 김기태, 여정엽, 조혁, 이한민, 정도훈, 고민호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 올렸습니다. 자, 10세 네. 이하 선수들의 경기인데 이 두 팀 선수들 모두 오늘 경기에서 모두 첫 번째 게임에서 승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네. 자, 지금 굉장히 피지컬이 좋습니다. 네. 네. 이 파워적인 부분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오리온의 이한민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이한민 선수 그리고 김민겸 선수 이렇게 해서 트윈타워를 가동을 했어요. 네. 네, 전자랜드가 먼저 성공을 시작했고요. 자, 전자랜드는 또 득점 머신 전우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우진 선수 하면 이제 매번 대회 때마다 네. 개인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랜드의 경기를 제가 지켜보면서 네.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박태섭 선수의 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섭 선수가 전보다 확실히 농구적인 센스, 그리고 드리블, 패스, 슛까지 모든 부분에서 능력이 향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도 확실히 그런 모습들을 본인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10세 이하인데 이 두 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 예상됩니다. 박태섭이죠. 네, 아쉽게 골을 놓쳤습니다. 자, 역시나 박태섭 선수에 대한 칭찬을 이야기하자마자 네. 굉장히 화려한 크로스오버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우진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걸 했습니다.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수비가 백코트를 했고요. 정도훈이 뒤쪽으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정엽. 자, 10세 이하 선수들이지만 확실히 스피드도 있고요. 박진감이 넘치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상위권 팀이라고 볼 수 있는 두 팀의 그런 상태잖아요. 네, 어우. 자, 슈팅 올라갔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던져봤어요. 그렇습니다. 김시원 선수가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박태섭 돌진합니다. 아, 전우진에게 완벽해요. 전우진 득점 성공합니다. 전우진의 투 포인트. 자, 오늘 전우진과 박태섭이 건재한 전자랜드라면 사실 이 경기 오리온으로서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고 있고요. 터치아웃 전자랜드 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아, 박태섭 선수. 네. 이번에 미들슛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전우진 선수를 잘 바라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노루에 가까운 패스였는데요. 옆눈으로 봤군요. 네. 네. 전우진도 침착하게. 아, 전우진의 득점력은 정말 가히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자,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작전 타임을 불렀네요. 네. 자, 지금 전자랜드가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네네. 우선 스코어적으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자랜드가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준비한 경기력이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조금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다시 정비를 하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오리온 1승을 거뒀고요. 네. 전자랜드 역시 1승을 거둔 팀들끼리 붙은 경기입니다. 자, 박태섭 선수 아까 제가 앞선 경기에서 32번 현주엽의 느낌이 강하게 난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었는데요. 박태섭 선수가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중등부 그리고 뭐 더 높이 네. 나이가 이제 조금 들게 되면 뭐 신체 조건도 지금도 높이도 훨씬 좋아질 거고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뭐 현주엽 선수 현주엽 감독이죠. 네. 현주엽 감독처럼 힘까지 겸비한다면 뭐 제2의 매직 키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힘 싸움이 있었는데요. 자 이한민 선수, 이한민 선수가 네. 지금 나랑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약간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었죠. 어 지금 굉장히 네. 하지만 야무지게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박태섭 선수죠. 뒤쪽으로 네. 전우지 돌파하는데요. 뒤쪽 내줬습니다. 아니, 전자랜드 선수들이 날렵해요. 그렇죠. 박지환 선수도 굉장히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박태섭 올라가는데요. 부딪히면서 자 엔드원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이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어 지금은 자 앞쪽에 이한민 선수가 있었는데 네. 겁먹지 않아요. 자 남자의 스포츠네요. 네 사실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그냥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자유투도 깨끗하게 네. 성공시켰습니다. 1구 성공. 자 고민하지 않고 바로 던지네요. 사실 박태섭 선수의 이 성장이 누구보다 또 눈부시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올해 아, 문경에서도 유소년 클럽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도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자.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자, 박태섭 선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다소 이렇게 마른 체형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순발력과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그렇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 키로 갑니다. 아, 네네. 네. 이제 성장하면서 그렇죠. 네. 변지환과 박태섭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변지현 빼냈고요. 여정엽 다소 볼 잘 지켜냈죠. 자 이한민 다소 먼 거리인데요. 자 에어볼. 자 김준희 캐치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골 밑에 이한민 선수가 있는 KGC도 전자랜드로서는 조금 힘든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리온이죠. 죄송합니다. 네. 박지환의 득점. 자 박지환 선수도 굉장히 빠른 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리온 입장에서는 빠르게 득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득점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충분히 본인들의 경기력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발빠른 노이테 레이업 올려놔봤지만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노이테 선수가 조금 급했어요. 수비가 빠르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네. 노이테의 득점. 스코어는 9-0이 됐습니다. 자, 좀처럼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온스인데요. 앞쪽으로 휘겨졌습니다. 줄 곳을 찾고 있어요. 네, 여정엽인데요. 여정엽! 자, 공을 놓쳤습니다. 지금 전자랜드 선수들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고요. 네네. 지금도 네. 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전우진의 스틸과 그리고 노이트의 마무리죠. 그렇죠. 자신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 넣어줬습니다. 자 여정엽 선수가 패스를 준비하고요. 앞선 경기에서 어려울 때마다 여정엽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노이트 정말 빨라요. 앞쪽으로 패스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9번 김민규 선수에게 완벽하게 전달된 패스였는데 네. 저런 패스를 잡는 과정에서 캐치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느덧 노이테 선수가 중계석 앞에까지 뛰어왔습니다. 네, 정말 빨라요. 네, 네,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체력도 대단하고요. 네. 자 김민규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 자꾸 신발끈이 좀 풀어지는 모습을 좀 봤는데 네.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발끈이 풀려서 부상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소년 선수들이 이제 경기 도중에 신발끈이 풀렸을 때 네네. 심판들에게 묶어주세요 라는 그렇죠.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못 봤습니다. 자 선수들이 직접 묶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제 성장세가 폭풍 성장을 한다고 하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김민규인데요 성공했습니다. 두 점 떨어뜨립니다. 김민규. 전자랜드 선수들이 워낙 인사이드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리온의 입장에서 수비들이 계속해서 공격수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잘 패스를 해줬고요. 자, 전자랜드는 속공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타이트한 수비. 자, 오리온이 이거를 빨리 탈을 압박을 해서 득점에 성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정엽 선수가 수비를 한 명을 제치는 모습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오 박태섭 빨라요. 박태섭 올려놨습니다. 박태섭의 레이업 득점. 박태섭 정말 빠르네요. 네.
아, 이번 경기는 정말 박태섭 쇼라고 해도 아, 충분한데요. 그렇죠. 자, 지금은 김준 선수의 드리블 장면이었고요. 노룩 패스가 네. 나왔습니다. 김민규의 침착한 득점이 있었고요. 아, 선수들 아. 센스가 참 좋아요. 전광석화. 그렇습니다. 네. 박태섭의 폭풍 질주에 이은 득점. 아, 여유 있어요. 결국 작전 타임을 한 번 더 불렀고요. 어, 저도 문경대회 이후에 박태섭 네. 선수를 보고 오늘 앞선 경기에서 어, 정말 대단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런 실력을 지금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경기를 억지로 뛰게 하면 절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뭐 경기를 치르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이 선수들이 그만큼 농구를 정말 사랑한다. 맞습니다. 네. 지금 중계석까지 그리고 네.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경기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선수들의 농구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선수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네. 아, 선수들이 정말 운동을 즐기고 있구나, 농구를 즐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를 제가 했을 때 잊을 수 없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선수에게 이제 본인에게 농구란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인생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스포츠라고. 아, 네. 본인만의 네. 어떤 본인만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농구를 사랑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물어보면 다 농구화, 농구복 네. 나옵니다. 그렇죠. 농구화가 조금 비싸죠. 네. 그렇죠. 네. 자, 공 뺏기지 네. 않았습니다. 자, 헬드볼 선언됐고요. 자, 박태섭 선수 리듬이 있어요. 네. 아, 박수를 보내주고 있네요. 되게 표정이 진지해요. 네, 김종찬 네. 선수가 박수를 열렬하게 보내줬습니다. 자, 박태섭 선수가 들어가고 26번 김시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보승 선수도 나왔고요. 자, 여정엽 선수였는데 네. 올라가려는 과정에서 수비 그리고 막혔었고요. 오, 노이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니, 수비도 상당히 스피드가 빨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쏜살같이. 자, 패스 잘 연결됐고요. 김준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김보승. 자, 김준 선수가 수비의 타이밍을 잘 뺏어놓고 슛을 한번 시도했는데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울. 자, 노이테가 끝까지 막아봤지만 파울 선언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자, 19번에 민재찬 선수가 인터셉트 한 이후에 슈팅까지 하는 과정에서 슈팅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오리온은 아직까지 득점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이번 자유투 중요하죠. 첫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네. 자, 자유투 1군데요. 자, 짧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민재찬 선수인데 그렇죠.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네, 드디어 첫 골이 터졌습니다. 네. 스코어는 17대 1이고요. 자, 부담이 상당할 텐데 민재찬 선수가 그 부담을 이겨내고 자유투를 성공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4분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겠는데요. 박지환이 천천히 하프라인을 넘고 있습니다. 오, 크로스오버! 수비 벗겨내고 안쪽 투입! 공 뺏어냈습니다. 자, 수비 집중력이 좋았어요. 자, 김경수가 볼 뺏어냈고요. 김경수의 폭풍질주 레이업 올렸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전자랜드의 차지였습니다. 네,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좀 급격하게 방향을 꺾다 보니까 중심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박지현이요.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한민이 잡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무릎과 허리 반동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태미너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멀리서 던지는 것은 몸을 써야 되는데 네. 선수들이 몸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공 또 뺏어냈어요. 박지환. 파울이죠. 파울이에요. 자,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박지환의 크로스오버. 자, 지금 화려한 이 드리블. 그렇죠. 여기서 또 공을 뺏어냈고요. 네. 그리고 득점. 마무리까지. 네. 헤어스타일도 아주 멋집니다. 박지환.
아니 저런 저 얇은 팔에서 어떤 이렇게 이런 잘하는 농구가 나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전자랜드는 우선 선수들을 교체를 좀 진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1번 정한결 선수가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잘 들고 실패했고요. 자 응원석의 열기도 굉장합니다. 네. 오늘 휴일을 맞이하셔가지고 많이 오셨어요. 자 이한민 크리스마스인 만큼 오늘 경기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득점 연결 못 해줬네요. 오, 신경전이 엄청난데요. 네. 다시 한번 헬드볼. 전자랜드의 볼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은 이한민 선수의 베이스볼 패스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오우 네. 김종찬 선수죠. 공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도 또 선수들이 참 멋있는 게 심판의 휘슬이 딱 들리는 순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한결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득점에 가세를 했습니다. 김종찬 안쪽으로 공간 패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오리온이 가졌습니다. 여정엽 지금 동선이 살짝 엉켰네요. 네. 자, 지금 이한민과 김민겸 선수가 같이 뛰고 있습니다. 자 높이 밀리지 않는 오리온인데요. 자 베이스라인 자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네요. 자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리온 선수들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닌데 저 정도의 움직임은 전자랜드 선수들이 모두 예측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패스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네. 오, 지금도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정한결 선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전자랜드 선수들의 이 킬패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가로채는 과정에서 여정엽이 다시 한번 볼 소유합니다. 자 스크린이고요. 자 전방에서부터 이제 프레싱을 가하고 있는 전자랜드인데 그렇습니다. 스피드 박태섭이 다시 한번 달립니다. 박태섭의 폭풍질주 이후에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는 전자랜드. 네. 네 정말 빠르게 성큼성큼 뛰어들어갔던 박태섭이었습니다. 자 이한민이 볼을 천천히 가지고 오고 있고요. 자 패스가 다소 부정확했습니다. 네 이한민 선수도 지금 노루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자 우선 박태섭 선수의 질주를 한번 보시죠. 아 네 수비수 3명을 찢어버리고 네 왼손 레이업으로 올라갔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찢어버렸나요? 그렇죠. 코트를 휘저었습니다. 네 아 스크리플에도 잘 서줬고요. 오. 투맨 게임 레이업 득점 올립니다. 박태섭 지금 스크린 이후에 투맨 게임이 아주 정확하게 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10세 이하 유소년 선수들한테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앞쪽으로 패스.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차이는 다소 많이 났습니다. 23-1로 전자랜드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 전자랜드의 공격과 수비 정말 완벽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특히나 선수들이 빠른 스피드와 체력을 이용해서 전방에서부터의 압박하는 과정을 오리온 선수들이 조금 이겨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전자랜드가 앞선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오리온은 자유투로만 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오리온의 비상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8경기가 이한민 선수거든요. 그렇죠. 매번 대회 때마다 네. 개인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랜드의 경기를 제가 지켜보면서 네.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박태섭 선수 한번 시원하게 던져봤어요. 그렇습니다. 김시원 선수가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박태섭 돌진합니다. 아 전우진에게 완벽해요. 전우진 득점 성공합니다. 전우진의 2포인트. 자 오늘 전우진과 네. 이번에 미들슛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전우진 선수를 잘 바라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노룩에 가까운 패스였는데요. 옆눈으로 봤군요. 네. 네.
전우진도 침착하게. 아, 전우진의 득점력은 정말 가히. 자, 하지만 이제 골 밑에 이한민 선수가 있는 KGC도 전자랜드로서는 조금 힘든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리온이죠. 죄송합니다. 네. 박지원의 득점. 자, 박지원 선수 골이 났습니다. 네, 지금은 노리태 선수가 조금 급했어요. 아, 수비가 빠르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네. 노리태의 득점. 전자랜드 선수들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고요. 네네. 지금도 네. 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전우진의 스틸과 그리고 노이테의 마무리죠. 그렇죠. 자, 그래도 여정엽 선수가 수비를 한 명을 제치는 모습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오, 박태섭 빨라요. 박태섭 올려놨습니다. 박태섭의 레이업 득점. 아, 박태섭. 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선수들이 코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반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까요? 네, 지금 기록지가 이제 저희 중계석에 도착을 했는데, 네, 박태섭 선수가 현재 팀 내 7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죠. 리바운드가 전자랜드가 총 11개. 네. 자, 스틸이 굉장히 눈에 띄죠. 자, 1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자랜드 선수들의 어떤 기동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농구에서 이 스틸이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파울 없이 그 부분을 잘 성공을 했다는 것도 이 전자랜드 선수들 칭찬해 줄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주환이 공을 끝까지 뺏기지 않았는데요. 네. 자, 전자랜드의 공격권으로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노이테 폭풍질주. 노이테가 내줬고요. 자, 김민규. 노이테 베이스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올려놨습니다. 자, 반칙 선언되면서 자유투 투샷 얻어냈는데요. 네. 자, 베이스라인을 아주 정광석과처럼 찢어놓고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거의 엔드원 외치기 직전이었어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네. 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노이테죠. 요즘 어린 선수들이 자유투도 굉장히 잘 넣어요. 네. 네. 심지어 점프도 하지 않고 던집니다. 웨슬 레이업! 이번에 다시 한번 정한결이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네. 자, 명백한 파울이 맞고요. 네. 아무렇지 않게 자유투 라인에 서 있는 정한결. 자유투 일곱 개 끝합니다. 아, 정말 전자랜드 선수들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네요. 네, 저보다 잘합니다. 자유투 2구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정말. 또 뺏어내나요? 하지만 터치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저는 유소년 선수도 이렇게 중계 그리고 경기를 볼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이 슛을 던지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거. 그렇죠. 사실 농구라는 스포츠가 그렇지 않나요? 가장 그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 그 슈팅하는 과정에서 힘들 수 있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네. 올라옵니다. 자, 노이테 역시나 올려놨습니다. 노이테의 득점. 뭐 실제로 프로농구에서도 조금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었죠. 네, 뭐 국내 선수들은 뭐 용병 선수들에게만 슈팅을 넘기면서 그렇죠.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유소년 선수들을 보면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농구 아 정말 미래가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그런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자, 노이테의 슈팅은 자, 다시 뺏어냈어요. 자, 미들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준의 리바운드. 자, 빠르게 뛰어줘야 돼요. 네. 뒤를 봤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노이테가 가져옵니다. 스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자, 김민규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한민 선수의 폼으로 들어간 공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한민 선수가 지켜낼 만큼의 힘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자, 김민규 선수의 신발끈이 또 풀려서 신발끈을 묶는 과정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네. 아, 전방 아, 압박이 치열합니다. 네, 압박이 대단하네요.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앞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자랜드 선수들입니다. 네.
자, 이한민이죠. 자, A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천천히 넘어와도 됩니다. 오우. 캐치앤샷. 자, 리바운드 조현재가 잡아냈고요.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유로스텝 이후에 레이업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 득점 성공합니다. 김시환.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득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0-1입니다 자, 김준 요리조리 살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선수들이 이제 뭐 공격, 수비 이 두 장면에서 모두 다 스피드가 너무나 빨라서 아, 지금 이... 자, 이제 뭐 유로스텝, 스텝백 이런 것들은 기본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것 그렇죠. 아, 정말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요. 앞서 안영진 해설이 말해줬던 것처럼 아이들이 슛을 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는 점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덕목 윤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굉장히 격 없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저희가 중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A권역 12월 15일에 A권역 경기를 보내드렸던 곳에서는 사실 중계석과 이 벤치가 상당히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전주 KCC 코치님이었는데 네. 선수들에게 저도 된다. 네. 근데 우리 자신감 있게 슛 던지자.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B권역 그리고 뭐 C권역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네네. 테고 이 유소년 선수들 모두가 슛 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소년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하게 되면은 네. 선수로 갈 수도 있고 또 선수가 아니고 그냥 공부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굳이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그렇죠. 스포츠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에 관한 것도 있고요. 네. 오! 지금은 정한결 선수가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리온도 빨리 넘어가줘야겠습니다. 오우. 자, 몸싸움이 치열한데요. 자,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방수혁 드리블 좋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더 냈습니다. 자, 거침없이 들어오네요. 네. 이게 선수들이 선수가 점프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네. 날아오르는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도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정엽이 볼 잡아서 빠르게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서 득점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패스 좋아요. 패스 좋았고요. 올라갔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자, 민재찬. 네, 바로 앞에 높은 수비가 있었는데 타이밍이 한번 뺏기면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김종찬입니다. 김종찬의 멋진 드리블에 이은 득점. 아,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정엽 줄 곳을 찾고 있고요. 자, 받아주로 움직여줘야 돼요. 받았습니다. 민재찬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여정엽이 수비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정엽의 득점 미들레인지 적중합니다. 여정엽 선수가 이런 미들슛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자신있게 슈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볼 살렸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재차 올렸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겸이 리바운드 걷어냈습니다. 문주환이 패스 열렸는데요. 좋아요. 어허. 적중했습니다. 민재찬. 네. 자, 오리온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는 전자랜드의 수비를 어떻게 뚫어낼지에 대한 이 길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돌파 레이업 적중합니다. 방수혁의 득점. 네. 자, 방수혁 선수가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고양 오리온의 선수들이
득점을 하면 전자랜드 선수들도 똑같이 득점을 하면서 격차가 좁아지지는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반에 비해서 굉장히 매서운 공격을 뽐내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네. 선수들이 교체되고 있고요. 아우. 자, 김보승 그리고 박지환, 김민규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오리온도 김기태 선수가 들어왔고요.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여정엽. 자, 스크린 플레이. 아, 좋아요. 미들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겸의 공격 리바운드. 자, 조금 전 모습과 같이 동료 선수를 활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완전히 열렸는데 완벽한 A패스였는데요. 그렇죠. 빠르게 돌아오는데요. 유로스텝 한 번 더. 자, 공이 껴버리고 말았네요. 네. 자, 이제 걸레자루가 등장해야죠. 자, 이 장면이 15일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문경에서도 나왔었고요. 네. 생각보다 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NBA나 프로농구, KBL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지금은 이제 오리온의 공격권으로 플레이가 되겠고요. 여정엽이 앞쪽으로 이한민 줄 곳을 찾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자,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정엽. 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스크린 타고 들면서 그렇죠. 빠르게 옵니다. 박지환 왼손 레이업 적중합니다. 자, 오른손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왼손 레이업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 네. 정말 연습량이 엄청 많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죠. 자,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기술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스틸. 이번엔 정한결이 가는데요. 정한결. 정한결의 왼손 레이업. 역시 적중했습니다. 네. 저희 바로 이제 중계석 뒤쪽에 전자랜드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축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38-7이네요. 왼손 레이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네. 정한결 선수도 왼손으로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자, 속공에 강점이 있는 전자랜드. 자, 이한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투투샷. 자, 이한민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준비를 할 텐데 네. 자, 오리온에서 교체를 진행합니다. 여정엽 선수를 빼주네요. 그렇습니다. 정도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정엽 선수가 좀 많이 뛰어줬어요. 자, 아무래도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패스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고 전자랜드의 수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혼자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조금 더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한민 선수도 굉장히 깜찍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한결이 앞으로 빨리 내줍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던 박지환이었습니다.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네, 지금 고개가 네. 젖혀졌습니다. 김종찬 선수.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네. 다시 백코트를 하고 있죠. 자, 일단 경기 중에는 아픔을 못 느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농구공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네. 앞쪽으로 패스 넣어줬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김기태의 득점. 자, 이런 모습에서 고향 오리온 선수들도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분 남짓 남아있습니다. 스코어 차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승부는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리온은 그래도 두 자릿수 가야죠. 그렇죠. 자, 바깥쪽으로 내줬고요. 정한결 내줍니다. 살려냈는데요. 자, 김종찬 선수도 네. 굉장히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한민 선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안쪽 투입. 자, 볼 격치합니다. 핸드볼. 핸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는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자, 이한민 선수가 굉장히 패스 센스가 있네요. 네. 확실히 이제 본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 선수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해 줬죠. 그렇습니다. 오리온에서는 굉장히 다수의 선수들을 교체했습니다. 네. 가비지 타임에 살짝 느낌이 있는데요. 자,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다시 한번 경기 속게 되겠습니다. 앞쪽을 내줬고요. 오, 네. 오,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네요. 자, 조금 부상의 위험이 있어 보였어요. 뭐 고의는 전혀 없었고 조금 미끄러지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저런 장면들에서 이제 선수들의 발목이 조금 돌아가거나 네. 정말 안타까운 부상이 나오는데 우선 부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찬. 조현재가 돌파했습니다. 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두 명 사이를 그냥 네 찢어놓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선 찢은 게 맞죠. 네. 네. 김경수 크로스오버 돌파 밀고 들어가는데요. 좀 발이 조금 끌린 것으로 보였는데 네. 네, 트래블링은 불리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게 상대 수비의 손이나 이제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바로 이제 이마부터 뭐 머리 해서 네.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제 후두부 쪽에서 슛이 네.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치 이제 축구에서 스로인을 하듯이 그렇죠. 네, 이렇게 뒤쪽에서 올라옵니다. 슛이. 왜냐면 이렇게 안 던지면 막히니까요. 그렇죠. 자, 10초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김종찬의 자, 오리온 외면했습니다. 자, 방수혁이 내줬고요. 네. 오! 마지막에 또 슈퍼 블락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38대 9. 전자랜드가 오리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른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상당히 전자랜드가 대승을 가져갔는데 네. 자, 오리온이 결국에는 경기 마지막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변지현 선수의 마지막 블락슛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로 오늘 경기에서 전자랜드의 그 속공 그리고 스피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과 그리고 체력을 바탕으로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네.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박태섭 선수. 그렇죠. 오늘 너무나 멋진 활약을 보여줬고 그 투맨 게임을 하는 장면은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 깔끔하게 교과서적인 투맨 게임이 나왔거든요. 네. 저희는 오늘 수훈 선수 박태섭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한 활약을 보여준 박태섭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태섭 선수, 자,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초반에 네. 경기가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경기가 잘 풀려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 시즌 박태섭 선수의 어떤 무서운 성장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 평소 오늘 정말 플레이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평상시에는 어떤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밖에 나와서 네. 줄넘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줄넘기? 네. 그리고 또 드리블이나 슈팅 연습은 따로? 아빠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아버지랑. 그러면은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아,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자, 선물을 받고 싶은 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끝나고 크리스마스잖아요. 부모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건데 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은 뭐가 있나요? 소고기. 소고기? 네. 아, 그럼 선물을 받는 대신에 비싼 소고기를 먹겠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12월 이제 말이잖아요. 올 시즌 1년을 돌아본다면 박태섭 선수에게 본인이 몇 점을 줄 수가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한 네. 7점 정도 주세요. 7점?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네. 첫 경기 때는 감독님한테 많이 혼나고 해서 네. 했는데 두 번째는 잘 풀려서 그래서 네. 10점 만점에 10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10점 만점에 10점은 아니고 7점 정도? 네. 자, 그렇다면 내년은 10점 만점에 10점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랜드의 박태섭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8경기가 이한민 선수거든요. 그렇죠. 매번 대회 때마다 네. 개인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랜드의 경기를 제가 지켜보면서